거의 전주가 잘하는데 거의 속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번에는 0.3 곱하기 4는 1.2를 알았었는데요. 이 곱셈 바로 소수 한 자리의 수였습니다. 이번에는 1.2 곱하기 4, 비슷한 1.2 곱하기 4는 1.2 더하기 1.2 더하기 1.2 더하기 1.2가 있는데 여기 두 개씩 남아서 해주면 4.8이 나옵니다. 4.8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귀찮게 쓸 수는 없으니까 약간 이거를 쉽게 한 식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곱셈 식을 이용한 식이고 이거는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하는 식입니다. 먼저 곱셈 식을 이용한 식은 1.2 곱하기 4는 그냥 4이 8이고 4.8이니까 정답은 4.8이 되고 얘는 여기도 이 그림처럼 나타날 수 있지만 맨날 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 분수를 고친 게 1.2 곱하기 4는 10분의 12로 나타날 수 있고 곱하기 4를 해주면 10분의 48이 나온다. 그러면 소수를 고쳐주면 다시 4.8이 나오고 일단 얘를 자연수 곱하기 소수는 2 곱하기 3은 6이고 3 곱하기 2도 6이기 때문에 어떻게 위치를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리고 반 전체에 3분의 1이 안경을 썼다면 30 곱하기 3분의 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3 곱하기 0.6을 해주면 1.8이 되고 일단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보면 3 곱하기 0.6은 분수로 바꿔줘서 얜 3은 이런 거 그대로 놔두고 소수점은 10분의 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얘는 3을 곱해주면 6 곱하기 3이기 때문에 18이 나오고 정답은 1.8이 나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할 때는 먼저 일단 소수점을 잘 봐야 되고 이게 무시하고 곱셈한 다음에 곱해진 소수와 똑같은 자연수가 되도록 계산하고 소수점을 찍으면 됩니다. 이거는 그 이 곱셈식으로 나타낼 때 하면 됩니다.